여러 친구들, 오늘 서바이빙 마스 시간입니다. 화성 개발 주식회사 우리가 이제 드디어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잔뜩 만들어 놨었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입주만 하면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집도 있고 바도 있고 레스토랑도 있고 예술 갤러리도 있어요. 직장들도 있고요. 지구가 이렇게 취업난이 심하다던데 일로 와서 일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제가 로켓을 하나 올려놨어요. 여기 있었던 로켓이 하나 올라갔는데 지금 보시면 사용 가능한 로켓 세대죠. 자, 여기서 이제 화물을 실어 나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실어 나르는 로켓 여객선을 한번 발사시켜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12명을 데려올 수가 있어요. 12명을 데려올 수가 있는데 내가 이제 연령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연령대 어린이랑 노인은 일단 지금은 안 돼요. 네. 왜냐면 우리 지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네, 청소년부터 중년까지 이렇게 거주민들을 데려올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일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데려오고 그 다음에 자 연령대는 됐고 전문화 전문가들 어떤 재능을 가진 친구들을 데려올 거냐 과학자를 데려올 거냐 공학자를 데려올 거냐 이런 사람들인데 일단 이번에는 공학자들을 좀 데려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공장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공학자들하고 지질학자 정비원 다 필요하잖아. 자기 전공 없는 사람 안 돼. 전공 없는 사람 NO. 자 됐습니다. 이제 데려오죠. 이륙하세요. 사용 가능한 주거공간 0개밖에 없습니다. 예, 이륙하세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다 책임진다 이 말이야. 아 이걸 켜야 되나? 아 내가 꺼놨었네. 꺼놨었네요. 몰랐다이. 자 쿠퍼레이션 착륙 준비 완료. 거주민들이 로켓 안에 있습니다. 로켓이 119시간 안에 착륙하지 않으면 사망합니다. 아 저 안에 지금 식량이 얼마 없구나. 오케이 착륙시켜줍시다. 제가 이렇게 번듯한 착륙장도 하나 만들어놨거든요. 자 착륙. 자 착륙합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내리겠죠. 야 여러분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화성에 우리 화성 개발 주식회사의 거주민들이 인간들이 화성 땅을 밟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주 감동적인 부분이구만. 이렇게 뛰는 게 다 우주라서 그런가? 네. 자 지금 뛰어갑니다. 자 옷 갈아입고 나오세요 다들. 야 이분이 최초의 말을 내라 훅수. 이분이 최초의 거주민이네요. 오케이. 자 그리고 경비원도 왔고 의학자 과학자구나 이 사람은. 드론들 뭐야 이거 뭐지? 퍼레이드인가? 갑자기 막 들어오고 난리 났네. 이래 왜 이래? 뭐지? 식량을 운반하는 거구나. 아 식량이 없었어서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근무 시간을 좀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무 시간 좀 줄여줍시다. 사람 더 많이 데려와야 되겠어 이거. 이제 좋아 식료품 전이도 지금 한 사람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의학자인데 의사가 식료품점에서 채소를 팔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도대체 왜 의사가 여기를 들어간 거지? 이분은 지질학자가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모습, 과학자가 예술 갤러리에서. 정말 안 어울릴 것 같은 조합인데요. 전기가 엄청 모자라네 얘들아. 야 전기 오지게 모자란다. 아 이게 공장이 돌아가고 이러니까 전기가 감당이 안 되네요. 여러분들 빨리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라. 아 이게 안 된다 이거. 잔뜩 지어야 돼 잔뜩. 허허 얘들아 빨리 지어줘. 이거 뭐야?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아이고 호흡곤란. 뭐야 얘들아 이거 빨리 수리해. 수리 드론들 빨리 가서 수리하세요. 뭐야 갑자기? 희망과 결단으로 가득 찬 첫 번째 개척자들이 붉은 형상 첫 걸음을 내디뎠는데 지금 산소가 모자라고 난리가 났는데요? 폭풍 때문에 지금 산소 장치가 고장이 난 것 같은데 개척자들은 추가 거주민이 도착하기 전까지 10솔 동안 10일이죠? 10일 동안 살아남아야 됩니다. 도착한 지 하루 만에 지금 다 죽을 것 같은데? 잠깐만 스탑 잇! 일단 드론들 빠르게 수리부터 하자 수리. 야 완전 야단난데 이거. 더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난리 났습니다. 산소 떨어지고 있고요. 평균 멘탈 떨어지고 있고요. 하나하나 떨어졌을 때 이미 떨어져 있네. 산소 1부족, 물 2.8부족. 이거 빨리 이거 수리해야 돼요. 이거 수리. 빨리 수리하자. 수리해 얘들아. 수리. 안 돼. 우리 거주민들이 호흡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거주민들이 산소 부족으로 달아나기 전에 조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달아날 수 있니 얘들아? 들어올 땐 마음대로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 호흡곤란을 겪고 있어. 산소가 좀 부족해. 빨리 수리해야 돼 이거. 몫이 좀 빨리 수리해 주세요. 됐다. 됐나? 산소 됐구만. 여러분 안 되겠습니다. 이거 좀 더 많이 건설해야 돼요. 산소 탱크, 산소 생성하는 거 몫이 좀 더 많이 생성해야 됩니다. 이거 여기다가 진짜 큰일 날 것 같아. 자 배치 하나 더.
자동 저장을 해주네요. 고맙게도 역시 화성 개발 주식회사야. 자 빨리빨리 산소랑 물 전력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군요. 예, 터빈을 많이 늘린 보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늘려줘야 된다는 거. 밤에 아직도 전기가 부족해요. 밤에 춥거든요. 안 춥게 해줘야지. 우리 회사 좋은 회사야. 밤에 따뜻하라고 회사 돈 써가지고 이렇게 발전기까지 지어주는 회사 어디 있냐. 자 멘탈 좀 올라가고 있고요. 회복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좋아요. 자 지금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시설이 너무 많은데 사람은 부족해가지고 일자리가 넘쳐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 더 많이 데려와야 되는데 근데 그러려면 또 사람들이 또 전기도 많이 쓰고 물도 많이 쓰고 산소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리고 식량도 생산량이 왜 이렇게 낮냐? 이거 왜 이래?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아 한참 뒤에 나오는군요. 여튼 식량도 좀 많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12명을 데리고 10일 동안 버티는 게 최선일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버텨봅시다.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면서 버텨보도록 하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콘크리트나 금속 이런 거는 넘쳐나는데 아직 이런 기계 부품 같은 게 많이 부족해요. 지금 우리가 기계 공장을 지금 왜? 갑자기 왜? 전기가 없어서? 기계 부품이 없어서 지금 전기가 안 들어오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기계 부품을 완전히 생산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 지금 연료 꽉 찼다고 하거든요. 자 지구로 보내서 이번에는 고급 자원들 그리고 식량 조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륙하세요 브랜드쉽 이륙. 좋았어. 가라. 저 친구 보내서 지구에서 이런 고급 자원들 좀 많이 수입을 해오도록 합시다. 아직까지는 수입하는 단계예요. 거주민들이 탈수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망하기 전에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하하, 우리 물 겁나 많은데. 아 고장 났어. 근데 여러분 지금 기계 부품이 필요한데 기계 부품 없거든요. 이거 제가 대형 가습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만 이제 연료 생산용으로만 이제 했었는데 요거를 여기 연결해줘야겠다. 임시로 쓸 수 있게. 야 이거 봐. 큰일 났어. 파이프를 삥 둘러야 되네. 아 이거 굉장히 비효율적인데. 배 물 빨리 해. 야, 파이프 빨리 얘들아 이게 최우선이야 최우선. 그렇지 파이프 빨리 지워. 그렇지 좋아 됐어? 됐다. 물 어떻게든 일단은 해결했습니다. 다행이야. 편안함이 엄청 떨어졌네. 쇼핑 가능한 시설이 없어요. 식사 가능한 시설이 없고요. 게임 가능한 시설도 없고 사회에도 사회적인 활동도 못하고 음주도 못해요. 얘들아 너네는 지금 죽지 않고 살아라 있는 게 더 대단한 거야. 농작물 생산 실패요? 갑분싸 오져버리는데? 아니 이거 실패도 해요? 이거 꽉 차면 이 생산 식량 생산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자 로켓 화물선 이거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식량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나중에 없으면 다 죽어요. 일단은 기계 부품 전자 부품 많고 폴리머 많고 기계 부품이 없어요. 기계 부품하고 가습기 하나만 더 갖고 오자. 세 개 좀 위험해요. 물이 제때 공급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곳곳에 분산시켜서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식량 30 굶어 죽는 것보다는 일단 많이 실어오는 게 낫습니다. 돈 많이 써. 돈 아끼다가 사람 죽이지 말고. 자 이러자. 가자 브랜드씨 빨리 돌아와. 귀환하라 귀환. 너가 없으면 우리 다 죽는다. 풍력발전기들이 다 꺼지고 있어요. 왜냐? 기계 부품이 없어서. 기계 부품 수입산이거든요. 무조건 수입해야 되거든요. 아 우리는 기계 부품으로 자급 안 되니? 안 되는 거니? 0.3밖에 없니? 1도 없니? 아하 진짜 1도 없네 진짜로. 이걸로만 지금 우리가 의지를 하고 있구만. 아하 이래서 밤에는 태양 전지판이 전기를 생산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구나. 춥죠 여러분? 조금만 버티세요. 예. 근데 편안함 70부터 출산이 시작된다는데 편안함 24입니다 개망했네? 오케이 자 왔다. 하나 왔어. 가자. 이거 뭐야? 영웅을 위한 찬사? 저체온증으로 죽었어! 잉리우씨? 하하 안돼 이럴수가. 하하 저체온증으로 죽었지만 영웅입니다. 아 이거 너무 안되는데. 이거 저체온증으로 죽었다고 하지마. 영웅적인 탐사를 하다가 동료를 살리기 위해 죽었다고 하란 말이야. 발표는 그렇게 해. 알겠지. 우리 화성개발주식회사 투자 끊기면 안된다. 좋았어. 자 기계부품 쫙쫙쫙 내립니다. 좋아 기계부품 싹 다 고쳐. 전력이 모자라다 애들아 고쳐라. 그렇지 야쏘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왔어요. 아 진짜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
편안함도 올라가고 멘탈도 올라가죠. 아 부품이 이렇게 많으니까 저 마음이 편안하네. 이건 뭐야? 아 다른 사람이 재능을 획득했다. 열정가를 열정이 생기셨네요. 마음에 좋아. 그런 정신이야. 좋아. 바로 그 정신이야. 전기가 부족해도 물이 부족해도 산소가 부족해도 언제나 이 열정 하나만을 먹고 살자고. 자 이제부터는 공장도 그렇고 모든 곳에서 이제 전문가들만 일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줍시다. 공장 다 키고요. 전문가만 일하세요. 전문가들만. 사람이 너무 부족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려놨어. 너무 많은 시설을 한 번에 쫙 차려놨는데 12명밖에 딱 안 오니까 그 시설 운영 감당을 못하고 지금 사람들이 계속 산소 부족하고 물 부족하고 식량 부족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분 하루 반나절 남았습니다. 하루 반나절만 지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마음껏 데려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화성 개발 주식회사의 첫 개척자분들도 빛을 보는 날이 오겠죠. 뭐야 멘탈 붕괴 뭐야. 마를레나 훅스 이 사람이 처음 온 사람 아닌가? 마를레나 훅스 이 사람이 심리조건 훈련을 모두 이수했지만 심각한 위험 수준에 도달했어요. 지금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스트레스는 사람들의 의지를 조금씩 꺾어버리기 때문에 아주 작은 계기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전력아래로 떨어뜨리고 있는 마를레나 훅스. 뭐가 문제죠? 멘탈 제로. 돈 밖에서 업무를 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지금 돈 밖에서 업무하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쉬세요 좀. 일하지 마시고. 예. 좀만 버팁시다. 하루만 더 버티면 새로운 사람들 올 거거든요. 복수씨 좀만 버팁시다. 당신은 위대한 첫 개척자예요. 그리고 사실 그 자부심을 품고 하루만 더 버티십시오. 하루만 더 버티면 우리 화성 개발 주식회사가 당신을 위한 서프라이즈 선물을 들고 갈 겁니다. 일단 얘기해놔. 뭔진 모르겠어. 나도 솔직히 서프라이즈 선물이 뭔진 모르겠는데 일단 얘기는 해놔. 새로운 사람들을 올 것을 대비해서 이제 진료소나 이런 것도 쭉쫙 만들어놔야겠죠. 야외 체육시설. 여기 약간 엔터 쪽으로 가자. 여기는 엔터테인먼트. 체육시설 짓고 그다음에 카지노. 체육시설 바로 옆에 카지노. 보안국 설치하고 진료소 설치해야지. 여긴 약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즐겁게 살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좀 만들겠습니다. 애기들은 아직 없으니까 놀이터를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아. 일단 여기는 놀이터 단지를 일단 만들 생각하고요. 일단 그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더! 한 시간? 모든 로켓을 다 발사할 거야! 한 시간! 오케이! 됐어! 됐어! 이것은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인간 문명이 완전히 다른 세계에 정착하기 위해 오랫동안 꿈꿔온 것이 드디어 실현되었습니다! 야서! 거주지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요. 지구에서 추가 거주지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성개발주식회사입니다. 화성개발주식회사예요. 자 여객선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부터 데려올 수가 있겠군요. 조건에 맞는 거주민들 겁나 많은데. 자 이거 이륙시키시고요. 하나 더 하나 더. 자 또 이륙. 자 또 하나 더. 아하하하 이륙. 자 어서 들어오세요 여객선. 와 로켓 3개 동시 발사 개꿀띠. 이제부터 여러분 화성개발주식회사가 진짜로 빛을 보는 순간이군요. 아 개척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제 추가 거주민들이 온다고 합니다. 좀만 버티세요.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은 체육시설도 되고 카지노도 열리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놀고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테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여러분들. 자 거주민 여러분들이 도착을 하게 되면 또 새로운 에피소드가 생기게 되겠군요. 새로운 에피소드는 우리 다음 편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버튼을 꽉꽉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화성개발 주식회사 많이 사랑해주세요. 친구들 안녕.